안동에서도 수정교회 방문자 한 명이 확진됐는데요. 안동시가 방역 브리핑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안동 225번은 50대 여성으로서 타지역 정교시설 방문자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. 이 정교시설은 다수가 모여 숙식하며 정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확진자는 전국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추가 확진을 예방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전 시민의 70% 이상이 면역력을 형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